소방훈련? 그게 뭔데?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진짜 불이 난 것처럼 연습하는 거래. 어? 불? 우와 그거 진짜 멋있겠다. 난 커서 소방관 아저씨가 될 거야. 앵앵 빨간 소방차 타고 불을 끄는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 앵앵. 용용아 제발 그만해. 선생님 소방훈련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 알로가 소방훈련이 기다려지나 보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시작할 거란다. 사이렌 소리요? 그게 언제 울리는데요? 글쎄.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알려줄게. 알로야 왜 그래? 난 사이렌 소리가 싫어. 정말 싫어. 어쩌지? 사이렌 소리는 엄청 클 텐데. 안 되겠다. 사이렌 소리를 생각하지 말고 인형을 갖고 놀아야지. 알로야, 우리 블록으로 커다란 탑을 만들자. 그래. 그래 맞아.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릴지도 몰라. 우르릉 쾅쾅! 전동이다! 우르릉 쾅쾅! 알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탑이 무너지는 거야. 재밌지? 우르릉 쾅쾅! 알로야 그만해! 나 몰라!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알로야 시끄러워. 너 왜 그래? 조용히 좀 해. 공연 유치원, 공연 유치원. 와, 무대 보다가 진짜 아파. 알로야 잘 잘해. 재밌지? 너도 해봐. 야! 내가 나도 좋잖아. 알로야 무슨 일이니? 그게요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요. 사이렌 소리? 네, 사이렌 소리는 무섭고 너무 커요. 선생님도 크고 무서운 소리는 싫단다. 그치만 소방훈련 때 나는 사이렌 소리는 아주 좋던데. 왜요? 왜냐하면 말이지, 소방훈련 때 나는 사이렌 소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소리이기 때문이지. 소리가 우릴 도와줘요? 그럼! 사이렌 소리는 불이 났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우리 다치지 말라고요? 그렇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불이 난 걸 알고 차도 비켜주고 불 끄는 것도 도와주고 한단다. 어때? 사이렌 소리 정말 멋있지 않니? 네! 정말 멋있어요. 사이렌 소리는 엄청 커야겠어요. 맞아. 이제 소방훈련이 시작될 텐데 우리 알로 괜찮겠어? 네! 이제 문제없어요. 여러분! 이제 소방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 사이렌 소리는 정말 멋진 소리야. 자자, 한 명씩 차례차례 나오도록 하세요. 정말 신나겠다. 응, 언니한테 나도 자랑해야지. 내가 불 다 꺼버릴 거야. 너네는 나만 믿어. 자, 우리 알로부터 해볼까? 네! 난 이제 사이렌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난 멋진 소방관이 될 거예요.